보마. 자, 낭만 고양이님, 요즘 유산 1억 4천 가능해요? 가능하죠. 단 보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는 유산 누적을 보고 어느 회사는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30개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상품을 올려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강상님님, 경력과 상관없나요? 뭐 안보험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는 상관없고요. 뭐 용조 있으면 부담보로 가입이 되겠죠. 그거 외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약 복용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용종 제거, 기존의 암, 기왕염자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저 보험왕과 한번 1억 4천만 원 플랜, 너무 말이 길었죠? 일단은 구체적으로 팩트 있게 가입 서명서 보고 A, B, C, D, E, 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1억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휘리르 뿅. 자, 여성 35세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상품은 A땡땡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이 아니에요. 비갱신형 20년 나 90세 만기로 여성 35세 보험 나이 20년 나 90세 비갱신형 1급 사무직 직종으로 저 보호망이 설계를 해보았고요. 자, 여기 일단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위에 주계약이 100만원 들어갔고요. 밑에는 소외감. 생명보험은 소외감이 손해보험의 유산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약 이 모든 게 소외감에 포함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소외감, 손해보험은 유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도 2천만원 1대1 구성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험료가 얼마 나와 있죠? 26,555원이에요. 일단은 요 A땡땡 생명보험 암보험은요, 4구자까지 가입이 돼요. 몇 구자? 4구자. 한 상품으로는 유사함이 2천만원이 맥시멈이고 최고지만 4구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4구자로 가입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죠? 26,550원 곱하기 4. 그러면 10만원대 초반이겠죠? 그러면 일반암도 2천만원이니까 4구자면 얼마예요? 8천만원. 유사암 소외감도 얼마예요? 8천만원. 20년 나 90세 만기로 일단은 갑기, 경제, 대장연막내암이 8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요 A사는 보험료가 생명손해보험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누적을 안 보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당사 A생명사에서는 무려 유사함이 8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사망보험금 기본계약 주계약이요, 1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 밑에 보면 중증위의 갑상소암, 그러니까 갑상소암일 때는 1년 미만 시에는 1천만원, 감액기한이 어느 보험사나 있겠죠?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피부암 1년 미만 시에 50%니까 1천만원, 1년이 지나면 2천만원. 대장전망류암도 똑같아요. 제자리암, 경계성류암 모든 보험 특약 상품이 1년 지나면 2천만원, 1년 전에는 50%인 일단 1천만원만 보장이 된다. 자, 밑에 일반암 진단 특약 비는요, 일단은 1년 미만 시에는 1천만원, 1년 이후에는 2천만원. 그래서 일반암과 갑상소암이 1대1로서 똑같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A사, 네, A사 상품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2천만원, 일반화 2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 내 구자로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일반화 8천만원, 유사함 8천만원. 보험료는 좀 이따가 제가 PPT 올려드려서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A생명사의 누적을 안 보는 일반화 8천만원, 유사함 8천만원, 내 구자로 가입이 된다는 것만 일단은 인식 기억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D땡땡 생명보험사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D생명사예요. D생명사. 20년 나 90세 만기 35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기본 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이죠. 소외감, 재외, 이게 일반암이에요. 모든 암에 대해서 3천만원,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위암이든 췌장암이든 모든 암에 대해서 3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는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소외감, 니꼴, 유사합니다. 갑기, 경제, 대장, 점막내암. 그래서 1:1 비율로서 일반암 3천만원, 유사암 3천만원, 20년 나 90세 만기로 보험료 얼마죠? 43,480원입니다. 자, 밑에 보면 티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반암, 모든 암이 3천만원 보장이 되는 거고요. 소외감, 갑기, 경제, 대장점막내암, 요 다섯 개 암은 가입하면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4만원대 초반이다. 43,000원. 43,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A생명사는 내구자로 일반암 8천만원, 유사암 8천만원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누적을 안 보니까 매 가입 뒤에 가입을 하면 되겠죠. D생명, D생명사는 일반암 3천만원, 유사암 3천만원이에요. 그 A사생명사를 같이 가입하면 일반암 1억 1천만원, 유사암 1억 1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Y생명사예요. DY생명사. 일단은 여기서는 일반암 1에 그 다음에 유사암 2로 1:2로서 가입이 돼요. 1:1이 아니고요. 1:2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유사암만 원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 35세 여성 똑같이 기준으로 1급 사무직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용으로 해드렸고요. 기본 계약이에요. 상해든 질병이든 하여튼 일반 사망이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 밑에 보면 티약이 일단 소외감 제외다 보니까 모두 남 유방암, 자궁암, 간암, 폐암, 뭐 전립 유방암 이런 게 모두가 1,500만원. 3천만원 넣어드릴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사암 1억 4천만원 플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암과 굳이 1:1로 가져가도 되는데 굳이 1:1로 안 했고요. 이 DY의 장점인 일반암 1대 유사암 2, 1:2 혹은 0.5:1로 구성이 가능하니까 일반암은 1,500만원 넣어드렸고요. 갑기, 경제, 대장점막내암 여기는 3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오른쪽에 얼마죠? 31,780원. 상여일은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32,070원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는 31,78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든 사망 100만원 주계약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면 모든 암에 대해서 1년 미만 시에는 50% 보장이 되니까 750만원, 1년 이후에는 1,5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대장점막내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모든 암이 1년 미만 시에는 50%이기 때문에 1,500만원, 1년 이후에는 3,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D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장이 된다고 했죠? 일반암 1,500, 유사암 3,000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31,7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력 되살려서 그러면은 A사에서는 일반암 2,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이거 꽃게도 아니고, 네, 꽃게도 아니고, 꽃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반암 2,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그래서 일단 내구자까지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 업계 누적 안 보고 당사에서는 그러면은 내구자까지 일반암 8천만원, 유사암 8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돼요. 8천. 그리고 D생명 아까 봤죠. 일반암 3천, 유사암 3천 그러면 합치면은 일반암 1억 1천, 유사암 1억 1천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DY 여기서는 오리온의 유명한 회사죠. DY 생명사는 어떻게 됐어요? 일반암 1,500만원, 유사암 3천만원 그러면 합이 일반암 1억 2,500, 유사암 1억 4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D생명과 DY생명은 업계 누적 6천만까지 보기 때문에 D생명과 DY생명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증권이 발행이 되면 사후 심사를 안 본다고 그래요. 사후 심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때 A, B, L 생명사로 해서 내구자로 일반화 2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1억 4천만원, 일반화 1억 2,5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호망. 근데 나는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 보호망이 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리르 뿅. 자, 여기 보시면 N사예요. N사. 3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1급 기준이고요. 보험료를 일단 보면 매우 저렴해요. 아까 전에 A사나 D사나 DY는 생명보험사라서 보험료가 좀 비싼데요. 일단 이 N사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워낙 저렴한 9플러스 보험이죠. 그래서 실납입 금액은 23,720원이다.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1,000만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만기입니다. 자,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일부러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넣어드렸고요. 일반 상해 사망 5,000만원 기본 계약 의무예요. 제가 놓고 싶어서 넣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2,00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손 용량 이 네 가지 소외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소외감,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삼이라고 하죠.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다행히도 요 N사의 2,000만원은요 누적을 안 봐요. 아까 전에 A사 생명보험처럼 기존에 당신이 유삼이 1억 있든 2억 있든 아예 자체적으로 누적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삼에 대해서 더 많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D사랑 DY생명사를 같이 가입해서 6,000만원 증권이 나오면 사후관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때 A사에 2,000만원 유산 플랜을 내구자 가입하면 8,000만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니까 1억 4,000만원이고요 요 N사 가성비 좋은 9플러스 N사에서 2,000만원 더 가입하면 무려 유산 진단비가 1억 6,000만원 얼마라고요? 1억 6,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플랜이요. 완벽한. 일반암은 어떻게 되죠? 아까 저 1억 2,500이니까 2,000이니까 1억 4,500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겠죠. 보험료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가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적을 안 본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물론 원하시면은 누적을 보거나 아니면은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는데 일단 부담 없이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 보험료와 다시 한번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45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사함 1억 4천만원 35세 사무직 1급 기준으로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면 좀 이렇게 잠깐만 좀 확대시켜야겠다. 좀 약간 예,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일단은 A사 생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화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유사함 2천만원 가입이 됩니다. 20년나 90세 만기이고요. 보험료가 26,55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구자를 누적 당사는 A사는 8,000만원까지 내구자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는 누적을 안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구자로 가입하시면 일반한 8,000만원, 유사한 8,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26,550원 내구자로 4번 곱하니까 106,200원이 나와요. 그래서 A사는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 D사 기사 같은 경우는 일반화 3천만원, 유사한 3천만원, 1대1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20년당 90세 만기로 해서 43,480원 나온다. 자, DY 여기서는 일반화 1,500만원, 유사한 3천만원, 1대2 혹은 0.5대1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20년당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31,780원이다. 자,
그러면 이게 A사랑 D사랑 DY사를 한번 도해봤어요. 그러면 일반암이 1억 2,5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제 썸네일 제목대로 유사암은 1억 4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이 세 개를 다 합치니까 보험료가 얼마죠? 18만 1,460원. 18만 4,600원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고, 아, 보험아, 난 가족력이 있어서 이건 좀 부족해 하신 분들은 누적 안보는 N사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반화 2천만원 넣고요. 유사암 2천만원 넣고요. 그 위에 1억 2,500이랑 밑에 일반화 2천만원 넣으면 얼마죠? 1억 4,500만원 가입이 되고, 유사암은 1억 4천에서 2천만원 더하면 N사가 누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무려 1억 6천만원 얼마라고요? 1억 6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18만 1,460원이에요. 유사암 1억 4천만원이. 근데 2천만원 더 더하면 보험료가 이거 위에 두 개 더하면 대충 얼마죠? 두 개 더하면은 얼마 이거? 계산이 안 돼서 20만 1,800원 정도, 20만 1,800원, 하여튼 20만 1,900원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좋게 35세 여성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순서는 어떻게 가입하면 D사랑 DY를 먼저 가입을 해요. 이 두 개는 유사한 어깨 누적이 6천만원까지 보니까 요 두 개를 먼저 가입을 한 다음에 사후 심사는 증권이 나오면 뒤에 뭐 얼마나 가입을 하든 신경 안 쓴다고 하니까 누적 한도를 사후 심사를 안 본다고 하니까 그때 A사 상품을 위에 일반화 2천, 유사 2천 이거를 내구자 가입하세요. 그 10만 6,200원. 그러면 이거 두 개 같이 가입하면 위에랑 밑에 같이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일반화 1억 2,500만원, 유사암 1억 4천만원, 총 보험료가 18만 1,460원 가입이 된다. 이걸로도 보험왕 부족해, 나는 가족력이 많어. 그러면 일반화 2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요 N사로 같이 가입하면 한 20만원 초반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올라 올라올라. 자, 어떠세요? 오늘 유사암 1억 4천만원 플랜, 거기다가 부족해, 그러면 N사의 가성비 굿, 좋은, 이 N사의 또 8% 할인 지금 되고 있잖아요. 5월달에도 일반화 2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이렇게 가입하면 무려 일반암은 1억 4천5백, 유사암은 1억 6천만원,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